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다시 저희를 영원한 그 나라로 부르시기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기쁨에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저희 속에 복음이 있음을 확신하고 저희 속에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닮으라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같은 외침을 우리의 입술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내 연약한 부분을 빼고 내 속에 있는 이 복음, 내 속에 있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당신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런 삶을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기독교 학교에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영성이 뛰어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 중고등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과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또 준비하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우리 은샘 초등학교 유치원 모든 교직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미래의 학부모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잡지를 제가 며칠 전에 미리 받고 쭉 읽어보는 중에 이 샘 잡지 속에 8학년 합부형 아빠가 쓴 글을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중2 아들과 사소한 언쟁이 잦았고, 중2 아들하고 사소한 언쟁이 잦았다는 겁니다. 중2가 어떤 아이들인지 여러분 아시죠?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뤄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정신없는 아빠였습니다. 중2 아들과 사소한 언쟁이 잦았고 일관성 없이 감정적인 말로 훈계하던 지혜롭지 못한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움 교육,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고 또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픈해서 지금 이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 세움 교육에 참여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이 이어지는데 아버지 세움 교육에 참여했던 소감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첫째 날은 건강한 자녀를 만드는 아버지의 자질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관성 없이 감정이나 권위로 아이를 훈계했던 것과 바쁜 회사일로 아이에게 시간을 내지 못했던 지난 모습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내 의지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훗날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8학년쯤이었을 때 나는 어떤 아빠였나? 저는 이분만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기독교 학교가 있어서 저도 학부모 교육에 들어갔으면 아마 중2짜리하고 제가 사소한 언쟁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 건지 방법도 많이 생각했을 텐데 사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를 생각할 때 기독교 학교를 놓쳤던 것이, 좀 더 이걸 빨리 만들어서 우리도 기독교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곤 합니다. 이 아빠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아빠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고 찬송 부르다가 하기도 하고 목장 모임 참석하는 중에 결심하기도 하고 이런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제닝스라고 하는 분의 글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아직 출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 뇌 하나님의 설계 비밀이라고 아마 번역이 될 겁니다. 이 책에서 이 제닝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신념을 품든지 또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그에 맞추어서 변화되고 배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없던 돌기가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잘 안 쓰는 것은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 뇌 속에서 과학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미국에서의 뇌 쪽으로 가장 뛰어난 의사 중에 한 분이요 그리스도인인 제닝스가 쓴 책이 조만간 출판이 될 겁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도 익숙히 들어왔습니다만은 70년대 미국에서 샘 슈먼이라고 하는 분이 병원으로부터 간암으로 몇 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달 후에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건 오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없었는데 병원으로부터 의사로부터 암이다 몇 달밖에 못 산다 그 말을 듣고 몇 달 살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 제닝스가 하는 얘기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신체나 우리의 감성이나 이 육체에 속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 어떤 신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 속에서 과학적인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뇌 속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이 샘 슈먼처럼 없는 암세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말 때문에 점점 사람이 말라가고 결국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닝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닥의 실이 하나로 엮여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이 가장 탁월하게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뇌에 공급이 될 때 그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되고 바르게 우리에게 공급이 될 때 우리의 뇌 활동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법인 과학.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닝스는 하나님의 법인 과학과 자연의 법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조화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들 그래서 말씀과 자연의 법들과 우리의 경험이 세 가닥이 잘 조화롭게 잘 뒤섞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장 탁월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중에서 이 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빠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길을 내가 걸어가 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게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게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제닝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이 출판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필독서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제닝스의 글을 읽으면서 이전에도 이런 뭐 분야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한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까지 가진 분이 성경과 이 뇌에 관한 과학을 함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목장에서 나누고 우리 마음속에 이 긍정적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결국은 우리의 뇌 활동에도 아니 뇌의 조직에도 새로운 돌기가 생겨나고 쓸데없는 건 막히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몸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래서 영의 세계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이 영의 세계가 기가 막히게 우리의 몸과 더불어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인 것을 이번 주간 내내 아주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서 죄수인 사도바울이 지금 자기 앞에 총독 베스도가 앉아있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앉아있는 그리고 자기는 피의자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여러분이 내가 결박당한 것 말고는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 기가 막힌 장면, 자주 떠올려보는 장면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뭐 얼굴 색깔도 그렇게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는 한심하게 바라본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건사한 옷을 차려입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왕이요 총독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지금 죄수로 막 잡힌 사람이 아니고 2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여러분도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존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아 저게 바울에게만 가능한 게 아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도 가능한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바로 이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00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저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던 바울이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면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 그리고 어떻게 그런 모습을 바울이 갖게 됐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갈 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이 설명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첫째로 바울은 환경을 넘어서서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2년 동안 죄수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바울에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로마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좋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건 좋은데 꼭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고 그리고 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이런 모양 말고 좀 다른 것 없습니까? 너무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가장 한 시대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자가
꼭 이런 모습으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 이건 말고 조금 다른,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호위대 470명을 붙여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입을 다 쩍 벌리게 했던 그런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지 말고 2년 전에 바로 이 사람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갈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은 계속 그런 놀라운 일이 없었습니다. 죄수로 그냥 갇혀 있었습니다.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황제의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압송이 돼 가기 직전 상태인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하고 달라서, 나하고 달라서 완벽한 헌신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예, 아멘 하고 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뭘 좀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100% 그냥 무조건 순종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 길이어야 됩니까? 조금 더 편한 길은 없습니까? 아니 조금 더 모양 나는 길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경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죄수의 자리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임금이었던 대헤롯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에게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지만은 동방 박사가 그에게 보고하지 않고 없어진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대헤롯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아그리빠의 할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 헤롯은 세례요한을 죽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요한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말에 아파하기도 했지만 그 요한에 대한 존경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제수였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여자인데 그 여자를 좋아하고 그 여자하고 혼인을 하고 그 여자의 딸이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 선택은 세례요한을 죽이는 선택을 했던 이 사람이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입니다. 아그리빠의 아버지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야고보 사도를 죽인 자가 바로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또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아그리빠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교만 방자하게 살다가 건사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모습은 신이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망발을 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요즘은 이런 왕이 없습니다. 요즘 왕들은 전부 허수아비 왕들입니다. 영국의 왕도 허수아비고 뭐 차라리 뭐 대통령을 종신, 미국 대통령을 종신직으로 갖는 사람쯤이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건사한 옷을 입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저 모습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이런 망발을 할 때 헤롯이 엔조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방자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벌레가 먹어 그가 죽게 됐다고 사도행전에서 일부러 그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그리빠가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로마 황실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카르키즈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곳 왕으로 갖다 놓고 아직은 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제대로 된 왕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 조상들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탁월한 제자 중에 한 분인 바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머러스한 장면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 보이는, 이 아그리빠는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정조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고 자기의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생겨나서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죄수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자기 앞에 있는지 아그리빠는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전형적인 세속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의 성공은 로마 황실의 성인을 받아서 자기 조상들이 갖고 있던 왕직을 갖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 왕직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도록 섬겨보겠다,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그랬던 그저 입신양명하고 이름 날리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을 조상 대대로 살던 아그리빠가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건사하게 옷을 차려입고 자기 누이하고 함께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이 뭡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2년의 감방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앞에서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죠? 아, 이왕 좀 당당하게 하려고 하면 저 인간들이 입은 옷 비슷하게라도 좀 입고 서게 해주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 옷을 입고 날 보고 당당하라고?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라고? 이 외모를 가지고 내가 그들 앞에서 당당하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딴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자꾸 주눅이 드는 거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해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런 우리를 당장 죽이지 않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도 그 모양이고 20년이 지나도 돈 조금 없으면 주눅이 들고 그냥 무슨 한마디 소리 들으면 그냥 막 부르 떨리고 그냥 막,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참고 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너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연약하지 말고 지금 바울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옷잘 입은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더라도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눅들지 않겠다, 그 방법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옷을 잘 입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 상태가 당장 좋아지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무얼로 이렇게 주눅들지 않게 합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이 길을 가겠다, 여러분 이 사명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놀라운 자존감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가정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예배드리고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 학교에서 애를 키워가지고 너무 온실에서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는 온실이 아니고 특공대를 키우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친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물론 공부도 해내야죠. 공부는 어떻게 되냐? 그건 좀 뒤로 미루어 놓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품게만 되면, 이런 자존감을 갖게 되면 공부는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을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15세기, 16세기에 태어나서 89세로 죽을 때까지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모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조각가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의 스승 버툴도 지오바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얘가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얘를 문화생으로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예, 선생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너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예, 저에게 재능과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께 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오바니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앞으로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갖추고 좋은 기술을 갖춘다고 해도 그것으로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두 장소로 갑니다. 그 두 곳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한 집은 그 당시 그 도시의 가장 근사한 술집이었습니다. 그 술집 앞에 아주 아름다운 천사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었고, 그리고는 그 도시의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 앞에 있는 조각상을 또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에게 지오바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재능을 사용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재능을 사용하겠느냐? 이거 네가 바르게 결정하지 않으면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없다. 그때 14살짜리 미켈란젤로가 스승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 재능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이 그냥 단순히 우리 앞에 다비다상이라든지 뭐 위대한 작품들, 엄청난 미술품들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스승을 만나서 14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재능을 발휘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제닝스의 뇌라고 하는 책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89년을 살면서 14살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조각의 재능, 그림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높여드릴까, 털 그걸 생각하는 동안에 그의 뇌 속에 새로운 돌기가 생겨나고 없던 신경세포가 생겨나고, 그걸 통해서 그의 손과 발이 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상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바로 이런 사람으로 부르고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가장 근사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26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소망하고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한순간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처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조상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망,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소망, 야곱과 다윗과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소망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장 7절에서는
어떤 고소와 고발을 당해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소망을 자기가 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소망이 너무 근사하고 너무 아름답고 이 소망이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소망을 놓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8절에서 바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소망이요, 어떤 경우에도 놓칠 수 없는 소망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스승이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이미 죽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정에, 온 사회 위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싹을 새롭게 틔워야 되겠는데 그게 돈이 좀 생긴다고 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좀 얻는다고 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뭔가를 좀 더 얻기 위해서 더 죽음을 가중시키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이 뒤덮여 있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공급하는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속에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하려고 하는 이 소망을 지금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고 심각하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씨름한다면 우리가 바로 죽음을, 죽음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이 정상들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겨내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 아빠가 불행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별로 사랑받아보지 못하고 가정에 대한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고통을 안겨주지 말아야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점점 자라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도 아이는 아빠를 두려워만 하지 자기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이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 아이는 아빠한테 좀 부근하게, 아빠를 친근하게 이렇게 대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아이하고 친근하긴 한데 아빠가 전혀 아이를 바로잡거나 야단치거나 이런 게 또 안 되는 반대쪽 문제도 있는데 이 경우는 바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내 문제가 뭔가?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문제가 뭔가를 깨닫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던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에게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야단만 치고, 그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는 아버지였지만은 매일 집에 오면 야단만 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뭐 잔소리하고 그냥 난폭하고, 자기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돼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버지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많이 애를 썼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도 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들, 그렇게 자기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 아들에게 맨날 지적하고 야단치고 엄격하기만 하지 그 아들을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지도 않았고, 그 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네 친구들, 친한 친구들하고 아빠하고 한번 밥이라도 한번 먹어볼까, 친근하게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 큰 은혜입니다. 이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가족들,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 속에 있는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아버지는 천국 가고 없지만은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분노 때문에 그게 자기의 내면에 쌓여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 그 분노가 자기를 몰아가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별거 아닌 걸 가지고도 야단치고 엄격하게 대하는 이 문제가 비롯된 것이라고 깨닫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울면서 울면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자기 마음속에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괜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아니 애가 늘 공부할 수 있습니까? 애가 그냥 뭐 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애가 노는 거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죽음이 우리에게 갖다주고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죽음의 정상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야단쳐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도하게 되는, 오도받게 되는 이 아버지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부 사이에 서로 돕는 배우자 역할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 돕습니다. 더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5년, 10년 지나가는데 분명히 내가 좋아했던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왜 두 사람 사이가 자꾸 문제가 벌어지기만 하고 서로 돕지 못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그 소망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목장 모임에서 나 자신을 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문제를 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직접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 그 아이들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이 좀 과격한 것 같지만은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제가 해본 적 없습니다만은 갑자기 생각난 표현인데 그냥 말해보겠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애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냅시다. 애들한테 집 한 채 남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애들한테 예금 1억 2억을 넣어서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애들 마음속에 이 소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애들 마음속에 이 진리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자기 삶을 훈련받고 날마다 경험해낼 수 있는 이런 장으로 아이들을 3년, 5년, 6년 집어넣으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아이들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안고 있는 연약함과 상처를 아이들은 분명히 더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한 1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